패션이 너무 너무 강렬했어요. 제 눈이 막 호강하는 느낌이었어요. 아 진짜요?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드티에다가 막 세수도 안 하고 오고. 안녕하세요, 놀쇠 나라입니다. 놀쇠님들 안녕. 네, 오늘도 에블린 씨와 함께한데 에블린 씨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에블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합니다. 미국 시카고주에서 살고 있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, 그러면 한국에 언제 처음 오셨어요? 저는 한국에 3월 10일 날에 처음 왔고요. 자가격리 한 14일 하고 지금 자가격리에서 끝난 지 한 10일째 되는 거예요. 네. 엄청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 이러다 점점 그 텐션이 내려가고 맞아요. 있어요. 맞아요. 내려가고 있어요. 피곤해지고 있어요. 이게 새로운 데 적응하려고 하니까 어렵죠.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. 그쵸. 네. 그러면 한국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? 저는 한국 오게 된 네네. 이유는 이런 방송 쪽에 일도 되게 관심이 많고 한국에 이런 방송 쪽인 네네. 일에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오게 됐고, 제일 첫 번째로는 네네. 저희 가족이,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세요.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한국에 계시고 저희 외곽현 쪽에 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오게 된 것 같아요. 네. 신기하다. 네, 어머니는 2년 전에 한국으로 탈북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영어보다 아직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한국어가 편하고 이러니까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에 먼저 오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도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이래서 오시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에블린 씨가 이제 한국엔 처음 왔잖아요. 네네. 공항에 내렸어. 어땠어요? 공항에서는 항상 피곤해. 왜 이렇게 피곤해하세요? 공항에서 내리면 항상 피곤해요. 정신이 없어요. 짐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 공항이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고 되게 커다란 것 같아요. 그쵸, 시카고 항상, 공항보다는 조금 깔끔하죠. 시카고 공항은 좀 조명 같은 게 좀 어두워요. 좀 맞아. 어둡고 미국은 공항에 탁 내리면 조명이 좀 되게 어두운데 그쵸. 한국은 조명이 되게 화려하고 그쵸. 되게 밝고 막 그리고 깨끗한 느낌이에요. 타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조명이랑 타일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그쵸,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그쵸. 되게 그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. 신기하다. 깨끗한 느낌. 그러면 이렇게 딱 한국 왔을 때 같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. 같은 언어를 쓰니까 북한과 다르다고 느낀 게 있어요? 북한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죠. 빌딩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러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 음식들도 많이 다르고 그렇잖아요. 맞아요. 네. 모든 문화가 다 달라요. 모든 문화가 다 달라요.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 입는 것까지 다 이렇게 아, 우리 이런 머리도 안 되잖아요. 이런 머리 절대 안 돼요. 북한은 진짜 정해진 룰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쵸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많이 자유고 오픈돼 있고 막 이러니까 편하고 또 한국말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쵸. 네,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어가 더 편하거든요. 네, 한국어가 first language이고 그리고 English가 second language이고 이러니까 네. 저는 북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왜냐면 이게 같은 한국 조선이다 보니까 네네네네. 산 같은 거랑 풀 자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북한이랑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 저는 미국에서 아시안인들 보기가 네네. 참 어려워요. 한국 다 아시안들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막 다 친구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네. 맞아요.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충격받은 거 있습니까? 충격받았던 거 차가 너무 막혀요. 미국 안 막혀요?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좀 막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쵸. 오늘도 지금 늦었어요. 네. 25분 늦었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아니 장난이고. 왜냐면 집에 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으니까 한두 대씩은. 맞아요. 도로가 좁잖아요. 왜냐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에 차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.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. 뭐 늦거나 이런 것들. 한국은 이제 119 구급차가 지나가면 차들이 다 비켜주잖아요. 북한은 비켜줄 차들이 없어요. 그냥,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럴 정도로 네.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. 아! 신기했던 맞아요. 패션이 너무 강렬했어요. 제 눈이 막 호강하는 느낌이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왜냐면 패션이 너무 좋고 너무 깔끔하고 왜냐면 저는 미국 고등학교 졸업했었거든요.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후드티에다가 막 세수도 안 하고 오고 그냥 그 잠옷 입고
있고 잠옷 바지 입고 오고 막 그런 날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좀 눈이 좀 피곤하죠. 한국은 이제 엄청 다 깨어 있죠. 다 깨어 있어가지고 맞아요. 많이 호강하고 그리고 스타일리시하고 다들. 맞아요.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블리 씨가 한국에 9일차 살고 있잖아요. 매일매일 쇼핑하는 걸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쇼핑 너무 좋아요. 스타일을 다 바꿔야 되니까. 왜 미국이랑 네. 이게 한국이랑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한국 스타일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. 열심히. 맞아요. 전 좀 농촌 쪽에서 이제 미국 농촌 쪽에서 살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농촌스럽게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꺼지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. 솔직히. 그래서 막 사입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. 맞아. 자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옷들 막 다 크고 사이즈도 크고 좀 스타일이 다 달라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. 자라 이런 H&M 뭐 에이세컨즈 이런 데가 보니까. 맞아 맞아. 네.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되게 애쉬언들 좋아할 그쵸. 만한 그렇죠. 우리 체격에 맞는 게 많죠. 오늘 입은 옷도 자라에서 네, 저랑 같이 쇼핑한 거 네, 맞아요, 맞아요. 사랑의 불시착 보시면 네네. 그 세리 그 주인공 여자분이 그 나쁜 놈들한테 막 추격을 받아요. 그 주차장에서. 아, 지하 주차장에서 그 이쪽 그 남한에서. 맞아요, 맞아요. 현빈이 올 때. 맞아요. 그게 막 새롱새롱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저는 계속 드라마만 보면서 이제 한국을 그려왔는데 이제 현실로 진짜 그거를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한국을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. 그래서 막 이거 드라마 엄마 속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거기서 가 있는 거 맞고 뭔가 했네. 지하 주차장. 그 초록색 바닥에 지하 맞아, 주차장. 맞아 맞아 맞아. 가장 좋았던 점은 그냥 언어가 잘 통하고 그리고 이게 먹는 것도 되게 잘 저 입맛에 잘 맞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, 좋다 네. 그런 거. 그때 엄마 만나서 좋았잖아요. 그럼요. 엄마를 몇 년 만에 본 거죠? 저희 어머니를 7년 만에 봤어요. 네. 진짜 저도 엄마를 8년 만에 봤었는데 아, 그렇구나. 네, 펑펑 울었다고 듣고. 맞아요. 맞아요. 펑펑 울었죠. 당연히 울어야죠. 엄마가 이제 많이 늙어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때 그 모습이 엄마가 아니. 맞아요. 30대 엄마를 보고 30대 엄마를 본 거죠. 그럼요. 아, 저도 똑같았어요. 저도 30대 엄마를 봤다가 40대 엄마를 봤는데 많이 이제 늙어 계시더라고요.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. 속상했어요. 저희 어머니는 이제 좀 많이 약하세요.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너무 길게 장시간을 타는 게 힘드세요. 그래서 미국에는 못 오시고 그냥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했어요. 네. 아직 못 가본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,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. 뭐 생각해 둔 거.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가요. 저희 어머니랑 네, 제주도에 가고 이제 네. 부산에도 갈 것 같아요. 부산에 같이 가도 돼요. 저희 네. 부산 같이 놀러 가면 되겠네요. 네, 언제 한번 우리 저희 여행 가기로 했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좋다. 네. 그럼 더 또 다른 데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? 뭐. 궁예 많이 가고 궁예 이렇게 한복 네. 입고 경복궁. 네. 경복궁 맞아요. 경복궁. 저랑 한번 갈래요? 그래요, 좋아요. 저희 콘텐츠도 찍을게요. 너무 좋아요.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. 좋습니다. 제가 예쁜 한복으로 대여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좋습니다. 가시잖아요. 에블린 씨 네. 채널도 많이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